자, 이제 하자. 이제 구평 해설 강의 할 건데, 이게 현장에 있는 애들은 선생님 40회 모의고사도 많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19+9나 수직 독해 이런 것도 많이 따라왔으니까, 내 강좌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문제 이렇게 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기출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의미, 그걸 내가 좀 설명을 해주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고 최근에 현장 강의에 들어왔어도 전혀 문제 없어. 강의 됐는데. 내가 이제 해볼게. 우선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설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느껴져서 강의를 안할 거고 지금 21번부터 할 건데 이 2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서 너희들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이 문제를 읽으면 밑줄 친 이게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직역했을 땐 어떤 뜻일지 모르겠지만 이 글자 그대로의 이 직역을 이 문단 전체의 문맥에서 다르게 해석이 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선택지 몇 번이냐 이런 얘기야. 즉, 지금 21번 자체가 글자 그대로 읽었을 때의 직역과 문맥으로 읽었을 때의 의역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문맥의 의역으로 읽어라 이런 얘기야. 글자 그대로 읽은 걸 문맥에 따라. 그러면 이 21번 지문을 출제를 할 때는 선생님이 40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는 그냥 단일 주제문 반복 이런 걸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직역과 의역이 충돌하는 상황에 지문이 필요한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18, 19, 20번에 쓰이는 지문의 종류랑 21번에 쓰이는 지문의 종류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야. 그럼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저거랑, 오케이? 필기하지 말고 그냥 봐. 내 걱정은 원래는 이거였는데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라는 문장. 나데이 법비의 대립구조를 기출문제에서 매번 사용되는 그 대립구조를 이렇게 쓴 거야. 개인적으로는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렇습니다 하니까 여기 있는 문장과 but 이하의 문장은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대립관계를 인식했을 때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해석이 정확해지는 거야.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이 오리지널리하고 벗이랑 위아래 대립관계고 그 대립관계를 인식했을 때이 부분의 해석과 이 부분의 해석이 정확해지는 거지. 그런 문맥 속에서 얘가 무슨 답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만약 21번 문제를 풀었을 때 너희들이 그냥 쭉 읽어서 이게 답이 몇 번인 것 같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우리나라 기출문제에서 21번 밑줄 친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저거야. 직역과 의역이 충돌됐을 때 의역에 맞춰서 해라. 그러면 그걸 이제 인지했을 때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내가 반주제는 파란색, 주제문은 빨간색 칠게. 필기는 이따가 해. 그냥 내가 우선 해줄 테니까 봐. Personally 여기 있는 문장 있잖아. 여기에 있는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반주제가 어딘지 몰라. 여기 밑에 있는 but 뒤에 있는 주제문을 읽고 나서야 아 이게 이거랑 이거랑 대립이네 이게 찾아지는 거지. 한번 읽어볼게 그러면. 내 스스로 찾지를 못했는데요. 라디오에서는 라디오하고 이제 대칭 대립 관계에 있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거기에서는요. 완벽하게 나한테 딱 맞는 걸 찾아줘요. 이게 지금 저 위에 하세요. 대립관계를 잡고 있는 포인트야. 저거를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대립관계 잡아야 되는 거야. 대립관계 잡을 때 밑에 거를 읽고 나서야 이제 위에 게 읽혀지는 거지. 자, 위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모든 사람을 그냥 도서관 한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호가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밑에서는 Thanks to가 뭐뭐 때문에잖아. 이게 because와 뭐 똑같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In my like,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하고 나의 선호도의 약간의 차이. 오케이? 너랑 비교되는 나만의 약간의 차이. 즉, 모든 사람에서 맞춰서 하는 건지 개별적으로 각각에 맞춰서 하는 건지 이게 이제 대립구조가 되는 거지. 알겠나?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21번 지문이 고난도 지문이라고 얘기했어. 총평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왜 고난도 지문이냐면 여기서 문맥이 바뀐다라는 게 너희들이 읽었어야지 돼. 이 자리에 but이나 however가 없는데도 그 이하에서부터는 시작 모든 사람이냐 개인이냐. 근데 그 위에 있는 문맥은 뭐였냐면 나 혼자 못 찾았던 걸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찾아준다라는 대립관계인 거야. 만약에 21번 이 지문이 이 자리에 but이나 however를 써서 문맥을 만약에 바꿨다면 이 자리에 but이나 however가 있었다면 선생님이 21번 지문이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야. 여기서는 위에 있었던 문맥의 흐름이 이 대조대립의 문맥의 흐름이 끊기고 새로운 대조대립의 문맥이 시작이 되는 지문이었어. 따라서 내가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21번 지문은 좀 고난도 지문이야. 근데 이렇게 역재배 접속사 없이 문맥이 바뀌어버리는 지문 있잖아. 이거는 이번 시험에서 33번에서도 나왔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32번 지문에서는 역재배 접속사를 딱 쓰면서 문맥을 바꿔줘. 32에선. 근데 33번에선 역재배 접속사 없이 문맥을 그냥 바꿔버리지. 그래서 21번하고 33번이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만 해석을 해보잖아. 이 문장만 우선 직역을 해버리면 우리를 different far corner of the library로 보내준다라는 말이야. 그게 직역인데 이 글의 문맥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그 도서관 속에 나한테 딱 맞는, 나만의 딱 맞는 different far corner로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개별화 맞춰준다. 알았니? 이게 너희들 눈에 에브리온으로 보이고 이게 개인별 맞춤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선택지 1번, 2번, 3, 4, 5번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그냥 기준을 잡지 않고 읽어버리면 매력적인 오답이 보여. 내가 늘 뭐라고 그랬냐면 빈칸 네 문제랑 21번 밑줄 친 거는 답을 고르기 전에 기준을 정하고 고르라고.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고르면 안 되는 게 뭘 고르면 안 되냐면 에브리를 고르면 절대 안 돼.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되냐면 각자의 자신의 것 이거 골라줘야 돼. 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가 딱 나타나.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는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의 각각에 맞는 기호에 맞춰서요. 근데 선택지 5번 있지. 선택지 5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했었어. 뭐가 들어갔었냐면 our preference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게 저 단어만 있었다면 저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게 선택지 5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ignore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늘 선택지를 고를 때 선택지 전체가 틀렸는지 전체의 일부분이 틀렸는지를 반드시 구별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출문제는 선택지가 5개면 5개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면 2개는 전체가 틀린 선택지 나머지 2개는 일부분이 틀린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선택지 5번이 바로 일부분이 틀린 거지. 이거를 ignore가 아니라 이거를 존중하다 정반대의 단어로 바꾼다면 정답이 5번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이해가 됐어? 자, 선택지 2번 볼까? Enable us build connection to other listener야. 여기서 어디가 틀렸니? other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우리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리고 선택지 3번. 우리를 update algorithm, 선택지 4번, motivate talent 넣는. 3번과 4번은 그냥 문장 통째로 개소리였던 거야. 문장 통째로. 그 선생님이 그 40회 모의고사나 19 플러스 9를 할 때 너희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됐어. 한 7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19 플러스 9에서 얘기했었던 40회 모의고사에서 얘기했었던 선지를 지우는 그 흔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좀 상담을 좀 해주고 싶어. 상담을.
전체 틀렸는지 일부분이 틀렸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연습이 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본문은 잘 읽어놓고 선지에서 바보짓해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거를 이제 막판이니까 9평 이후부터 너희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지. 아, 선생님하고 해설 강의를 지금 영상을 통해서 나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야, 저 킹콩이라는 애니멀은 킹콩이니까 동물 사람이 아니라 애니멀로 보겠지?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읽어주는 거 안 하네. 한 문장 한 문장 읽어주는 건 니네가 해도 되는 거잖아. 모의고사에 있어서는 나는 이런 식의 해설 강의가 맞는다라고 보고 40회 모의고사하고 19플러스 5년들 이렇게 해. 이거 설명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21번 뭐 어떤 거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니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을 되살렸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 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22, 23, 24 이런 건 나 다 쌩 깔 거야. 그건 해설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 다른 모의고사 때도 난 해설 안 해 그런 건. 이제 나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29번 어법으로 갈 거야. 우선 29번 어법으로 펴봐. 자, 29번 어법으로 펴. 자, 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칠판 본다. 선생님이 이번 그 수요일 날 9평이 있던 날 바로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올라간 캐스트가 하나 있었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법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면 이 네 가지를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관계사. 두 번째가 준동사. 필기할 거 없어? 했었던 거 기억나? 그러면서 이런 애들의 융합 문제 뭐 이런 거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내가 이번 어법 문제를 맞췄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맞히긴 뭘 맞춰. 근데 어떻게 보면 맞췄다고 볼 수는 있지. 근데 이번 29번 어법 문제를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아직 내가 29번 해설은 안 했는데 29번 어법을 통해서 늘 나오던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걸 너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법은 이렇게 너희들이 공부한다라는 학습 방향을 제시한 문제라고 보여져. 방금 21번하고 똑같이 내가 29번 설명을 딱 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아 맞아 저렇게 봤어야 되는데 라고 뭔가 깨달을 거야. 우선 우리는 시험 당일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봤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돼. 30번 문제 1번 선택지 1번부터 선택지 29번 문제의 어법 선택지 1번부터 선택지 5번까지 출제 근거 옆에다 적어봐. 시작해봐.